자, 이어서 오전장 특종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세아 비스텔 지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아그룹 내 방위산업용 특수강 부품 제조사 중에 세아 창원 특수강이 있는데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와 이 특수합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세아 측에서는 부품 납품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한국 최초로 스페이스X와 거래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고요. 다만 계약 규모나 기간 그리고 기타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고 세아 그룹 측에서도 내용을 일절 확인할 수 없다라고 좀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입니다. 23,850원입니다. 예, 다음은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접어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인 적용을 준비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광역 공간 내에서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실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현재 로보티즈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자율주행 사업을 통해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로보티즈 지금 장대 양봉 그려냅니다. 22% 급등하면서 38,450원입니다. 예, 다음은 셀바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이 메타 플랫폼스 쪽에서도 AI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5일날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인공지능 AI 라마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메타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저커버그 CEO에 따르면 라마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업무를 돕기 위해 우선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셀바스 헬스케어 지금 14%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680원입니다. 예, 다음은 카나리아 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표적인 난소암 치료제 관련해서 상업화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 이 난소암 치료제의 임상 3상이 글로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6개국 161개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고 올해 2분기 안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임상을 조기 중단하고 미국의 FDA 승인 신청까지 권고받을 것으로 현재 전망되게 되면서 종목한테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3% 급등 중인 19,310원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 화학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고 있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다음 달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윗골이 달고 내려옵니다. 1.3% 상승하면서 37,500원, 장중에는 거의 한 39,000원까지도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털이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개 매수 결과 경영권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루어진 공개 매수 결과 청약 주식 수는 약 952만여 주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소 성공 수량을 넘어서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7.4% 올라가고 있습니다. 189,1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종이었습니다.